국민 여러분, 그리고 예술가 여러분,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는 특히 용의 해지만 청룡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우리 문화예술계도 청룡의 길을 받아서 세계로 이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우리 예술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창작을 가능하게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또 향유하실 수 있도록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. 내년 특히 우리 아르코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 특별전을 하게 됩니다.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 대한민국 미술을 세계에다가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